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오늘도 역시 2차 전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.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일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? 참 무섭잖아요. 지금 2차 전지. 네. 그러면서 원래 어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도 2차 전지 주들한테 이제 수급이 쏠리냐 안 쏠리냐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이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왜냐면은 2차 전지 주들의 그 과도하게 뭐 오르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뭐 이런 그 유동성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몰리니까 다른 섹터 쪽으로 이 매수나 이런 유동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게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이제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 쏠림이 있을지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. 근데 이제 2차 전지 주들도 그렇고,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뭐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으면서,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던 걸 봤을 때, 네. 우선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그 업종과 이슈의 쏠림에 이 지수도 지금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그 시장은 뭐 글로벌적으로 그렇고 뭐 이벤트가 지금 약간 소멸되는 관점으로 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호재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미 수출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장에 호재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주도주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증시 전체를 좀 그 투자에 대한 이 심리를 좀 좋게 만드는 점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내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이 반도체 주들의 어떤 반등 부분 뭐 AI 관련된 반등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결국에 내일도 2차 전지가 계속 갈 것인지 수급이 쏠릴 것인지 일단은 뭐 중요한 게 내일 새벽일 거죠.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이른 새벽에 테슬라 실적이 나오니까 이것에 따라서도 또 2차 전지들이 관련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익 실현할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뭐 그런 판단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. 자,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그럼 2차 전지에 집중을 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또 투자해 볼 만한 관심 가져야 할 업종, 섹터는 어떤 걸까요? 지금 엔터 업종을 좀 봐야 될 엔터요?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 그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엔터 4사 중에서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이 엔터 3사의 그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이브도 이 어떻게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떨어질지 몰라도 아마 영업이 제일 많을 거예요. 그쵸. 제일 좋게 숫자로만 본다면은 가장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 엔터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그런 평가와 함께 주가도 이 고공행진을 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하반기 때의 평가가 오히려 지금 더 2분기보다는 더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그 엔터 업체들이 6월 달에 신고가를 쓰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한번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지금 그 상반기 때 음반 수출액이 작년에 17%를 넘어섰거든요. 뭐 당연히 지금 뭐 미국, 일본,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음반 판매가 계속해서 이제 최고치를 쓰면서 이 우리나라의 그 엔터 업체들이 하나의 어떤 이제 수출 효자 업종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네.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전통적인 수출 어떤 제조업체도 있겠지만 가장 좀 모멘텀이 확실한 게 이 엔터 방산 그리고 원자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엔터 업체들이 뭐 원자력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를 따온 다음에 실적으로 잡히는 기간이 좀 길겠지만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에 대한 잡히는 부분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우리 엔터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 때
2분기보다 이 실적에 대해서 이 엔터 업체들의 그 추정치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4세대 아이돌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리나라에서 데뷔하는 게 아니죠. 미국 현지에서 데뷔하는 이 아이돌들을 이제 4세대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음반 시장 1위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잖아요. 우리나라보다도 이 미국과 일본을 일본을로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이 매출 부분이 훨씬 더 잡힐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엔터 업체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2분 시점에 나오기 전에 한번 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엔터주들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도 여전히 밝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미리 담아보는 전략 알려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뭘 보세요? 엔터 업체에서는 이제 뭐 JF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약간 2차전지 그 약간 부품, 그러니까 부품주도 좀 갖고 왔는데요. 네. 부품이라고는 장비주죠. 이 파워로직스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. 물론 이제 파워로직스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이 실적 부분이 거의 뭐 75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은 이 카메라 모듈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주가 부분은 2차 전지 쪽에 상관계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2차 전지 지금 원래 보호회로 만드는 기업이었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 배터리 팩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이 매출액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80%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카메라 모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개선되는 조짐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전에 중저가에서 이제 프리미엄 폰으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납품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파워로직스의 이 본업 가치 플러스로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이 알파가 된다고 한다면 파워로직스 현재 주가 수준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한 어떤 이제 중대형 쪽에서 OEM 에 대한 주문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공장 쪽에서 가동률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배터리 팩이나 이쪽 보헤르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20% 내외이지만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실적이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매출 그 비중이 좀 커진다고 한다면은 파워로직스의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계속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파워로직스 2차 전지도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초 이후에는 좀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. 네. 방향이. 그렇죠. 어떤 2차 전지도 그에 대한 관련된 어떤 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다른 뭐 2차 전지 뭐 소재 업체들과 비교하기 뭐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 소재 장비 부품주도 대비해서는 들어가기 참 용이한 편한 네.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1차적으로 목표가는 7,1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,7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파워로직스를 내일 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2차 전지 워낙 뜨거우니까요. 또 관심 있는 종목 분들은 파워로직스도 내일 시초에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